너 어디 아파?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어떡하지? 아무것도 못하겠어. 머리가 어떻게 아픈데? 두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증상을 정확하게 말해줄래? 그래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머리가 욱신욱신 계속 통증이 있어. 그리고 약간의 오심과 구토도 있어. 나 진짜 너무 아파, 고양아. 도와줘 제발. 지금 너가 아픈 거 편두통이야. 편두통에는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이 함유된 약품, 예를 들면 마이드린, 미가펜, 펜잘큐, 개보린을 많이 이용해. 그거 먹으면 그래도 많이 호전될 거야. 만약 그래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꼭 내원해봐. 그럼 고양아, 다른 두통에는 또 뭐가 있어? 또 다른 두통에는 긴장성 두통과 군발성 두통도 존재해. 긴장성 두통은 머리가 밴드로 조이는 것 같이 아프고 욱신욱신 아프진 않아. 긴장성 두통이 있을 때는 이부프로펜이 아세트아미노펜보다 효과적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캐롤F를 먹는 것이 좋아. 마지막으로 군발성 두통은 잠자다가 갑자기 한쪽 눈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있어.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경미한 것은 약사가 치료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땐 꼭 병원을 내원해보는 게 좋아. 고양아, 고양아, 너가 말해준 대로 약물을 복용했더니 정말 괜찮아졌어. 정말 정말 고마워. 다행이다. 다른 날에도 아프면 날 꼭 찾아줘. 너 덕분에 나 오늘 생일 파티 갈 수 있겠다. 정말 고마워.